안녕하세요. 저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절진단비 어깨 누적 없는 얼마요? 골절진단 시 1,000만 원 가입이 가능한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돈 만원대 최소보험료 만원이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에 날씨가 덥긴 하지만 골프 많이 치실 거예요. 골프를 세게 치면 여기 어디죠? 갈비뼈 실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하다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골절은 뼈에 금이 가는 상태가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이 아파. 예. 많이 아픈데요. 일단은 골절 진단 시에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저 보험안과 오늘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 같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 보험왕이 설명 그전부터 설명해 드렸는데요. 골절 진단비. 네. 일단은 라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 20년나 뭐 90세 만기, 100세 만기가 없어요. 단순하긴 하지만 20년나 20년 만기 자동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물론 보험왕 갱신형밖에 없으면 나중에 20년 이후에 또 20년 이후에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상해 같은 경우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질병이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60세, 80세가 돼도 20대와 상해 급수가 똑같으면 보험료는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질병만 20대와 60대, 70대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질병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고, 상해 같은 경우는 직업 급수, 뭐 몇 급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오토바이다, 아니면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쌀 테고, 아니면 사무직이거나 주부님들, 이런 1급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나 나이가 젊은 사람이거나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골절 진단금. 치아 파절 포함이에요. 치아 파절 포함. 뭐 씻다가 부러졌다, 치아 파절 똑같이, 치아 파절이 제외가 아닌 치아 파절 똑같이 포함된 게 일단은 11,000원, 보험료는 11,000원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골절 진단비 한 사고당 1,000만 원. 얼마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A림이야?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골절 진단 시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회사는 어디밖에 없다? 여기 라이나 손해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골절진단비 지급률별로 골절진단비가 예시예요. 치아 파절, 치아로 깨지거나 뭐 씹다가 부러진 경우에는 10만원 나옵니다. 가입금액 10만원, 1,000만 원이 무조건 간단한 사고, 중대사고 모두 다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급률 곱하기 1,000만원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례해서 나온다고, 한 사고당 무한반복으로 사고 우려먹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 파절은 1%, 그래서 1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골절 많이 되죠. 아니면 발가락 골절도 많이 돼요. 2.5%입니다. 그 1,000만원 곱하기 2.5% 하니까 25만원 나온다는 거. 그리고 손가락의 다발 골절. 다발은 뭐냐면 뼈가 으깨미나 뼈가 부스러진 경우가 다발이라고 그래요. 손가락의 다발 골절 혹은 갈비뼈의 늙고는 50만원 나온다. 5%니까. 그리고 1,000만원 곱하기 7.5%, 갈비뼈의 다발 골절, 아니면은 머리에 상세불명의 손상, 아래팔에 상세불명의 골절. 상세불명 되게 많아요. 원인 모를. 그래서 발에 상세불명의 골절은 7.5% 나오기 때문에 75만원. 어떻게 보면 상해 후유장애와 비슷하게 계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어 골절, 예, 그 다음에 흉추 골절, 그 다음에 겸갑대 어깨 골절, 얼굴 두 개의 으깸, 손상, 아니면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의 부분의 골절은 12.5%, 125만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상완골의 골절, 무릎뼈의 골절. 무릎뼈는 뭐 심하게 인공관절 이런 거는 좀 심하겠죠. 무릎뼈의 골절, 간단한 실금이라도 나오면 일단은 무릎뼈의 골절, 그 다음에 아리다이의 기타 부분의 골절, 비골, 코뼈의 골절, 아니면은 미추, 꼬리뼈의 골절은 25%가 나온다는 거죠. 25%는 약 2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의 폐쇄성, 개방성 골절은 30% 나오고, 엉덩이뼈, 장골의 골절은 치골의 골절 모두 다 300만원 나온다는 거. 자, 쇄골, 빗장뼈의 골절이에요. 아니면 광대뼈, 아니면 상악골, 위턱뼈의 골절은 375만원, 37.5%. 그리고 손목에, 그 손목 기타의 상세 불명의 부분의 골절은 37.5%. 그래서 375만원, 한 사고당 나온다는 겁니다. S코드, 골절은 S코드죠. 외부의 충격, 외래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상해 코드 S코드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퇴골, 몸통의 골절, 대퇴골, 하단의 골절, 상세 불명의 다발 골절은 45%가 나옵니다. 약 450만원. 그리고 기타 두개골, 머리뼈의 안면골의 골절, 경추의 골절, 요추의 다발 골절, 어깨의 다발 골절, 그 다음에 아래 다리의 다발 골절은 625만원. 다발 골절은 여러 개 뼈가 부서지는 경우나 다발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다발 골절이라고 그래요. 625만원. 자, 그러면은 1000만원 나온다는 거 뭐죠? 대퇴골의 다발 골절이에요. 1000만원. 자, 대퇴골이 뭐냐? 대퇴골. 대퇴골이면 엉덩이뼈부터 무릎뼈까지, 여기 제가 네이버에 또 찾아봤잖아요. 여기 있죠? 우리 엉덩이뼈 있으면 여기가 대퇴골이에요. 여기 대퇴골의 골절은 100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대퇴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발 골절은 뭐냐? 우리가 일단 사전적 의미를 봐야 돼요. 네. 다발 골절. 골절. 네. 자, 다발 골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발성의 골절은 한 번에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지는 상황. 그게 부서지는 상황. 그래서 흔히 말하면 교통사고나 추락 아니면 고강도 충격으로 인해서 뭐 한쪽의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아니고 뼈가 부러지는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다발 골절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퇴골 골절은 엉덩이에서 무릎뼈까지 나오는 이 대퇴골에 다발 골절이 나오면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